여러분, 홀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거의 몇천 명이 투표해 주셨죠? 한 5만 명 정도인가? 한 5만 명 정도가 투표를 해주셔가지고 출근길 꾸안꾸 롱부츠 코디로 선정이 됐어요. 이번 겨울룩북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라 부츠로 준비를 했고요. 요 부츠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그래서 따뜻한 부츠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요즘에 제가 제일 잘 신는 부츠고 그리고 기장감이 길어요. 기장감이 길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와서 나는 이 허벅지 요 밑에 있지 여기 이거 장군살. 이거 장군살이 싫은데 그것까지도 좀 가려주는 부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부츠 추천드리고 요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종아리가 두꺼운데도 잘 맞는데 근데 이거 신을 때 힘들거든요? 근데 신고 나면 왜 내려가요? 저 여기 양면 테이프 붙이고 싶어요 진짜로 여기 저 이거 255cm 39로 샀거든요 저는 왜냐면 50 사이즈가 자라에 없어요 45 다음에 55, 60 이렇게가 왜 50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50을 사고 싶었지만 하여튼 55를 신고 있어요 요즘에 아주 유용하게 잘 신고 있는 부츠입니다 이게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10만 원 뽕은 다 뽑은 것 같아요 너무 유용하게 신어서 그리고 단점 스웨이드 재질이어서 더러워져요 지금 똥 부츠 됐어요 완전 너무 더러워졌어 그래서 자주 물티슈로 좀 이렇게 닦아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홀리가 출근할 때 입는 룩으로만 준비를 해서 아마 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봐주셨을 수도 있지만 출근길 꾸안꾸 롱부츠 코디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번 룩 따란 얘가 원피스예요 원피스고 원피스 안에 입고 니트를 겉에 딱 입으면 따뜻하면서도 이렇게 롱부츠까지 하면 살이 요만큼 나오는 게 또 이 부츠가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쪽만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일상생활하면서 이걸 계속 끄집어 올려야 돼요 이게 조금 불편해 진짜로 하지만 이만큼 내 다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부츠가 없어서 저는 너무 만족스럽고요 이게 핏되게 완전 그 압박 스타킹처럼 쫙 있어가지고 종아리가 그리고 이렇게 치마를 곁들여 입고 여기 속에다가 원래 스타킹을 입어도 예쁘지만 스타킹을 또 검정색을 신기에는 검정이어가지고 오늘 안 어울릴까봐 저는 아예 벗고 베이지 톤으로 입고 검정 색깔 부츠를 매칭함으로써 다리 종아리가 조금 더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이렇게 줬습니다. 하지만 이 원피스가 좀 짧아가지고요. 여러분 이거 수그리려면 이렇게 수그리던가 아니면 좀 안쓰러워요. 조심해야 돼 진짜. 이거를 속에다가 아니면 레깅스를 입어도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니트는 제가 요즘 푹 빠진 그 브랜드 939인가요? 939라 부르나요? 939라 부르나요? 939. 그냥 939라 부를게요. 939 브랜드의 니트고 이렇게 네잎클로버가 싹 그려진 니트를 같이 입어줌으로써 요 니트가 또 오버핏 니트인데 요즘 오버핏 니트도 예쁜 거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제가 팔이 긴데도 요 니트가 이만큼 오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팔 기는 포인트로는 또 짧은 니트보다는 이렇게 긴 니트 사가지고 길 잃은 느낌 그 느낌 살짝 주면서 이 치마가 또 미니스커트라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부해 보이는 게 좀 덜해 이렇게 꾸안꾸 정말 간단하게 입었지만 쟤 오늘 뭔가 좀 어디 가나? 하는 싶은 그런 룩 그리고 데이트 갈 때도 너무 러블리한 룩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입고 저는 어떤 코트를 입을 거냐면 제가 요즘에 너무 좋아하는 코트예요. 예쁘지? 네. 이렇게 롱코트로 하면 사실 이렇게 수그려도 빠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 그리고 따뜻하고 우영미 코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있지만 사실 오래 입을 수 있는 아우터를 저는 구매를 하는 편이거든요. 아예 그 작정하고 사는 애들은. 그래서 저는 우영미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아우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정도 저한테 제가 170cm인데 이 정도 길이 오니까 괜찮대. 이렇게 예쁘네. 그래서 1번 룩은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두 번째 룩북입니다. 짜란 White and black and gray
조화로운 거고 여기에 이제 가죽이 살짝 들어감으로 했어 그 뭐라 그래 fashionable 해보면서 제가 또 초커를 착용을 해줬거든요 그럼 조금도 또 깜찍하잖아요 그래가 또 깜찍감을 살려 두번 더 제가 또 요즘에 레드 헤어기 때문에 레드 헤어랑 요착장이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블랙이어서 그래서 안에는 요런 체육복 바지 입고 입체육복 너무 편해 근데 좀 짜치게 찢어져 있어 그치? 누가 아주 그 그냥 컬러 싹 그냥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끌어올린 다음에 부츠를 신어줘서 부츠가 잘 안 내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신어주면 그래서 요 방법 좋아요 또 괜찮잖아 그리고 이거 엉덩이를 또 가리는 가죽 자켓이고 원래 이거 이정원 거거든요 이정원 건데 제가 너무 잘 입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안에는 거의 그 브리저트 브리저튼급으로 지금 가슴이 쫙 눌러가지고 이 니트는 크레이지걸스 제품인데 거기 모델분들이 입은 거 보면 너무 사고 싶어 근데 사실 빅사이즈 쇼핑몰이 아니야 근데 그냥 사서 난 진짜 몸을 구겨 넣어 너무 입고 싶어서 약간 깁스 같거든요 깁스 같지만 탄탄하거든요 요게 또 이렇게 사각으로 이렇게 퍼지 이게 원래 이 핏이 아니다 여기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 좀 오프숄더 같고 괜찮지? 이제 배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니트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게 또 안 짝 달라붙고 좀 나달라달해가지고 뱃살 커버가 되네요 응 근데 이게 꾸 안구 맞냐? 꾸 안구 꾸! 안구 안구 그래서 여기다가 선글라스도 제가 선글라스 좋아하잖아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젠틀몬스터의 그 지브라 선글라스잖아요 요렇게 선글라스를 매치를 하고 너무 맥혔네요 이번 룩 연출해봤습니다 또 요 정도 등치 있으신 언니들이 요런 룩 입으면 또 굉장히 그냥 괜찮지 않냐? 네 동글동글하니 이렇게 요렇게 아예 슬림으로 입어야 날씬해 보이면서 이 다리가 지금 호박처럼 이렇게 둥글잖아? 근데 지금 종아리 부츠로 하면 싹 잡아주고 위 허리를 싹 잡아주는 요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번 룩 추천드릴게요 이게 12월에 올라가나요 룩북에? 네 저희가 또 이제 12월이 많이 바쁘잖아요 12월 달에는 지금 스포를 좀 할까요? 연말이니까 제가 이제 홀리랜드와 홀팸들과 저랑 이제 1년 동안 함께 해주신 브랜드들과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박스에 제가 진짜 애정하는 찐템들 있죠? 싹 모아가지고 기부를 할 예정인데 홀팬들에게 아직 오픈전이에요 12월 달을 열심히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만관부 만관부 세 번째 룩입니다 짜란 올블랙 또 요런 겨울에는 올블랙 한번 입어줘야 겨울 좀 보낸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에 그냥 목티인데 또 이렇게 손에 이렇게 낄 수 있어요 나 근데 여기 너무 좋아 이거 색깔별로 저처럼 목이 짧은 분들은 또 이런 거 좀 불편하거든요 얘가 또 엄청 조리는 재질이 아니야 근데 막 축 좀 늘어나는 그런 목티도 아니어가지고 너무 잘 입고 있고 또 핏되는 게 괜찮아요 지금 이거 처음 입어요 이거 트위드 조끼인데 이건 어디서 샀냐면 레이디라는 제가 좋아하는 쇼핑몰에서 구매를 했는데 그 쇼핑몰이 원래 원피스가 엄청 예쁘거든요 근데 이런 진짜 좀 화려한 옷을 많이 판매를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옛날에 산 건데 지금 처음 입어요 아 집에서 봤다 이거 뭔지 알지? 네. 브이로그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걸쳐주고 블랙진 하나 있으시죠? 블랙진 입어주시는데 이 블랙진은 제가 사실 골반진 안 좋아하거든요 뱃살이 있기 때문에 골반진 입게 되면 이건 마른 언니들이 골반진 입는 거지 사실 우리 가족들 있잖아 왜냐면 배가 톡 튀어나오거든 그럼 골반진이 여기 껴 보여 여기? 그러면 너무 마음이 어려워 진짜로 그래서 저처럼 여기까지 싹 올라오는 걸 입어줘야 약간 보정속옷처럼 전 이렇게 하루 종일 핏되는 저는 이런 느낌 좋아하거든요 요런 블랙진 하나 잠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부츠랑 신을 때는 늘 바지를 좀 올려 신어요 왜냐면 메간 부츠 신을 때를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올려 신고 또 바지가 이렇게 구겨지는 맛이 있어요 요 맛이가 있고 블랙진이 또 요거가 핏되니까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트위드가 또 반짝거리는 요거가 포인트 사실 그래가지고 뭐 어떤 막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지 않더라도 아 불편해
화려한 액세서리를 걸치지 않더라도 사실 이 트위드 요 실이 반짝거리는 거나 요런 단추만으로도 포인트가 된다고 볼 수 있고, 하지만 저는 안꾸기 때문에 지금 자라에서 막 여러 개 파는 목걸이 있죠. 그 중에서 진주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매칭을 해줬습니다. 여기가 골드기 때문에 또 목걸이도 골드여야 돼요. 꼭 맞춰주세요. 그런 거는 꼭 맞추시고, 또 등살 있으신 분들은 요런 자켓 입어야 등살 커버가 잘 되거든요. 등살 괜찮죠? 그래서 오피스 룩 같으면서도 오늘 신경 썼다. 근데 편해! 이렇게 입으면 되잖아. 꾸안꾸가 사실 편해야 되거든요. 입고 나면 몸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오늘 가지고 온 옷들이 다 편해요, 여러분. 이런. 그래서 머리를 또 이렇게 묶어줘. 묶어주되 뽕을 좀 이렇게 있잖아. 살짝 이렇게 좀 살려서 이렇게. 내성벌통 머리. 애교 머리 좀 해주시면서 여기 좀 꼽아. 괜찮죠? 당당한. 네 번째 룩이고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굉장히 즐겨 입는 룩이에요, 이거. 이 니트도 크레이지걸스 룩이거든? 근데 이거, 이 니트가 벨트 안 하면 굉장히 오버핏인데, 또 그렇게 입어도 예쁘지만, 제가 지금은 벨트로 한번 연출을 해봤어요. 이 벨트는 잘 할 거고요. 벨트로 연출을 하면 왠지 허리가 잘락 더 해 보이고, 아까 전 바지랑 똑같이 하의는 매치를 했고요. 여기다가 벨트를 이렇게 해도, 뭐, 애들은 계속 챔피언 벨트로 돌리는데. 벨트 하면 사실 액세서리 하나도 없이 그냥 여기다가 가죽 가방 하나만 들고 베레모 써도 굉장히 여기 예쁘고, 아니면 꾹 눌린 모자 있죠? 여기까지 눌리는 거. 그런 거 써도 예쁘고, 여기다 레드립 발라도 예뻐요. 그냥 니트 하나로만 포인트 줄 수 있는 룩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요 룩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니트가 굉장히 두툼한? 도톰한이랑 두꺼운이랑 같이 말하고 싶었어. 도톰한 니트여가지고 여기 속에다가 히트텍을 입고 얘만 입으면 사실 요즘에 안 춥더라고요. 어우, 나 이거 입고 러쉬 행사장을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그날 약간 진짜 오실 뻔했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리고 여기다가 스카프를 하나 돌려도 예쁘고, 블랙 머플러를 하나 길게 늘어뜨려도 굉장한 연출. 그리고 머플러를 늘어뜨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벨트 해도 예뻐요. 이거 말고 제가 두 번째 이거 풀고 어떻게 연출하고 다니는지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잠깐 마이크 내려놓고. 와, 이렇게 그냥. 이거 예쁘지? 네. 이렇게 오버핏. 여기다가 요런 제가 또 이렇게 먼데이 모먼트인지 거기서 산. 이 목걸이는 뭐가 좋으냐면 진주를 리바운드 할 수도 있고 아예 얘를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참 활용도가 높은 목걸이야. 야야야, 이거 왜 안 되는 거야? 이거 왜? 요 선글라스는 요즘 제 진짜 그냥 얘만 끼는데, 이게 원래 품절이었는데 제가 동탄 롯데백화점 갔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일 선물로 샀어요. 이렇게 끼고 다녀도 예쁘죠? 미노이님 선글라스라고 자꾸 그러는데 괜찮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길어, 팔이. 좋아. 선글라스가 왠지 우주를 떠날 것 같지만 지구인 같은 애. 그렇잖아. 너무 우주까지는 안 갔잖아. 아, 그래, 좋아.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진짜로. 뽕 빼는 중이에요. 지금 다 뽕 빼가지고 한 3만원씩 남았거든요? 이번 겨울에 좀 뽑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룩북인데 금요일 룩북. 금요일에 입으시면 돼요. 애들이 왜 반바지냐 하지만 사실 이 빨강 맨투맨의 청반바지 놓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블랙 부츠 신어주시면 굉장히 예쁜데, 이것도 이 부츠 말고 여러분 가죽 부츠 신어줘도 예뻐요. 요즘에 자라에 에나멜 부츠 나왔더라고요. 그거 사고 싶어요. 왜 비싸죠? 너무 비싸. 이 모자는 구매처럼 너무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네이버에 지브라 버킹햇 치시면 돼. 야, 버킹햇이래. 요거는 왜냐면 제가 수지 롯데몰에서 2층에서 그냥 가판대에 놓여있는 거 산 거여가지고, 사실 뭐 정보를 수지 롯데몰 가판대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 2만 원인가 만 얼마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이버에 무조건 나와요. 이것도 스웨이드 재질이에요. 그리고 뒷모습 여기다가 그냥 조그만 가방 하나 매주시면 아주 그냥 똥꼬발랄 룩입니다. 그리고 그 실반지보다 살짝 두꺼운 그냥 요런
골드 반지를 한 3개 정도 껴주니까 괜찮죠? 뭔가 또 챙겨서 한 느낌 들면서 요거 아까 전에 꼈던 목걸이거든요? 골드 색깔? 그거 그냥 똑같이 껴줬고요. 그냥 이거 이렇게 편하게 입으세요. 이거 진짜 편해요. 전 여기다가 사실 가죽 잠바 많이 입거든요. 왜냐면 요즘에 춥지가 않아. 이렇게 입어도 예쁘니까 요 가죽에는 가죽 그 부츠가 잘 어울려. 그러니까 요 부츠도 좋지만 가죽 부츠로 입으시고 이거 그냥 차라리 모자 안 쓰는 게 나아요. 더 잘 어울리죠. 머리 하셔가지고 요렇게 입으시면 됩니다. 이런 아우터를 가죽으로 하나 롱코트로 하나만 겨울에 딱 두 개만 가지고 다니면 뽕 뽑을 수 있어요. 막 가디건도 그냥 하나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냥 아우터는 가죽 하나 그냥 코트 하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룩북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출근길 롱부츠 하나로 코디하는 꾸안꾸 겨울 룩북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제 사이즈는 한 88 88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후드티는 정원이랑 100 같이 입어요. 100 바지는 32 정도 입어요. 진짜 푸근하지? 키는 170 정도 되고 그 발 사이즈는 250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룩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우측 카드에 다른 룩북도 제가 걸어놓을 테니까요. 이 룩북도 한번 봐주러 오세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룩북으로 또 만나요.